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 함께하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부자 아빠님을 모시고 또 재밌는 말씀을 또 나눠볼 건데요. 부자 아빠님 많이 그런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세력주, 작정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부자 아빠님과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간단한 마감 시황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좀 불안감이 있고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금주 시장이 좀 조정이 있었고요. 금일 다행히 코스피는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은 시총 상위들이 반등이 나왔고요. 금융주들이 상승 마감되면서 시장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인데요.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 아빠님 맞게 부자 아빠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전주 세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영원한 이슈 작전주 세력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자 아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한테 뭐 조정을 이제 하면서 상승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개별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고 또 폭락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오늘 좀 이슈가 되었던 게 인트로메딕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요건 이제 뭐 내시경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요 회사가 이제 CB 발행을 해놓고 나서 행사 전환 가기 전에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하고 나서 그 꼭대기에서 호재 뉴스가 막 나오고 났는데 바로 또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부자빠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작전주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어쩌면 이제 주식이 상장된 것 자체가 투자가에게 돈을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파는 거지. 아. 근데 이제 좋은 주식들은 네네네.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 우상향하지만 부실한 주들은 위험하죠. 근데 부실한 주식이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예, 증자가 안 될 때는 그렇게 CB 발행이나 이런 걸 제3자 배당해가지고. 네네. 주가 전환을 유도하죠. 그래서 네. 주가가 이렇게 좀 한 번씩 요동쳐주니까 그 CB 발행한 종목들 반등 나올 때는 네네. 맛있게 그냥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 이거 어차피 주식으로 전환할 거니까 사람들이 네. 그 조금 주는 이자 안 받아먹고 주가가 폭등했으니까. 네, 이게 아주 웃기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자만 받아먹을래 전환하지 않으면은 네. 이자만 받는 거고요. 네네네. 전환을 하게 되면 몇 배 오른 주식으로 받으니까. 네네. 대박이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안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돈 담보로 내야 되니까 주가를 좀 끌어올려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뭐 증거는 네.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네네네. 대개 그렇게 땡겨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아, 주식으로는 3배 먹겠네. 그럼 전환하는 순간. 네네. 이 좀 이렇게 팍 빠져가지고. 네.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런. 아. 아니, 판다 하더라도 별로 남지 않는 장사가 되겠죠. 그죠? 개인들이 이 꼭대기에서 이게 웃긴 게 이 기업이 이 꼭지점에서 단기간에 지금 2,000원에서 9,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꼭지점 호재 뉴스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뭐 유럽에 어떤 계약을 체결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회사 돈을 못 버는 회사였거든요. 재무제표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는 전부 준비된 거죠. 전부 다 벌거크거든요. 적자. 네네, 적자 연속 적자네요. 만들지 네. 말아야죠. 네네. 아, 그러면 지금 늦게 그런 호재 뉴스를 보시고 급등한 거 보고 뒤늦게 따라 들어오신 분은 거의 다 이제 물렸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되죠. 아무래도. 재무제표 보면은. 네네. 완전히 벌거잖아요. 네네네. 적자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 가까이 가지 말고. 네네. 이 검증받는 시간. 아. 아주 오래 걸려요. 네네. 회사에 상장하고 한 10년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아, 얘도 상장한 지 그러면 2014년도에 상장해가지고 네. 상한가가 많이 나고 좀 이게 싹수가 좀 노란 종목이네요. 아, 뭐 그 결과로 말하는 건데. 네네. 예, 소형주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825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에요. 네. 이거는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 주가가 얼마 전에 급등을 했으니까 급등하고 나서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자본금 117억이네요. 네네네. 근데 차트로 봤을 때 힘이 없는 종목이고요. 아, 힘이 없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업종을 들어가 보면 얘가 좀 뭐 여러 가지 업종을 좀 끼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이게. 뭐 좋게 말해서는 포트폴리오 다양한데 사업
다양한데 예. 의료기기 뭐 캡슐 내시경 의료기기 캡슐 내시경인데 여기 보면은 회사가 처음에 나오기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으로 설립되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화장품 사업도 하고 다 인기 종목이죠. 그죠? 네네네. 인기 업종을 집어넣는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뭐 의료기기 뭐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매출을 보면 84하고 99억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자가 36, 36 이게 계속 시뻘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속 적자. 네. 우리가 저렇게 매출액이 작은 회사에다 돈을 넣는다는 자체가 네네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이런 단기에 들어주고 또 그리고 이제 CB 발행 그런 거 하는 게 중요 아니에요. 제3자 배정하고 그런 게 다 있다는. 유상증자를 할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네네. 회사가 검증이 안 됐다는 거니까. 아, 회사가 힘들다. 그래서 주주자들한테 네. 돈을 계속해서 빌리는 상황. 주식시장은 결론적으로 종이 팔자고 들은 거잖아요. 종이 모든 주식시장은 증권을 파는 거거든요. 네네네. 종이 뭐 종이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같이 있으면 보물이지만 네네. 가치 없는 주식들은 뭐예요? 걸레죠. 걸레다. 네, 종이야 종이. 넝마. 넝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회사들은 그냥 관망하시고 네. 기권역으로 뭐 좋은 게 들렸다 그러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때 나와야 될 기 속에 좋은 게 들렸다 하면 그거는 이미 고점에 임박한 거고요. 또 내가 마음속에서 많이 사고 싶다 그건 고점입니다. 네네네. 여러분들은 아마 사고 싶은 종목 사고 손실을 많이 봤을 텐데 네네. 앞으로는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역발상 투자인데 좀 더 여러분 유튜브 강의 아빠 부자빠 강의를 좀 많이 보시면 참고하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뭐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으로 이슈가 되어서 뭐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주식시장을 계속 이제 부자빠님 40년 동안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은 정말 뭐 소위 이제 작전주, 뭐 세력주 비슷한 얘기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 모든 종목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아, 삼성전자 안 올라가요. 카카오 안 올라가요. 뭔가 이제 누군가가 네. 종가에 플러스 사줬기 때문에. 아, 누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보통 그 세력이 아니면은 더 받고 사지 않아. 더 주고 사지 않아. 더 주고 사지 않는다. 예. 깎아주면 살라고 그래. 그래서, 주포가 아닌 사람은 자꾸 물건을 싸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주가 흘러내려. 아, 그렇구나. 우량주도 많이 흘러내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지닌가치 이하로 많이, 지금 우량주들이 자기가 지닌 가치 이하로 많이 떠놓은 거, 막 12년, 10년씩 하락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 근데 지분 가치가 돼 있다면 그 언젠가는 크게 올라가죠. 그런 걸 발굴하셔서 답답하지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아, 일단은 뭐. 빨리 나오셔야 되겠죠. 이런 지금 거, 하종가가 치고 나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일단 뭐, 일단은 한번, 이게 폭포수잖아요. 네네네. 일단 비중을 줄여서 조금만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좀 줄여야 되겠죠. 네, 네. 물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뭐 그전에도 내추럴 엔도텍이라든가 신라젠, 뭐 안랩 여러분들 익숙하신 종목들이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도 같은 경우는 부자빠님도 잘 아시는 종목인데 가짜 백수 사건 때문에 주가가 완전 일자로 그냥 폭포수처럼 점 하락 계속 맞았던 종목이라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가죠. 네, 내추럴 엔도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특급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이 굉장히 홈쇼핑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예, 끌었던 종목이죠. 예. 여성들한테 주부들께 굉장히 좋다고 해서 야 이거 지금 너무 어마무시한 종목이었네요. 밀어서 보면은 이게 네. 하종가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9만 원짜리가 그냥 단숨에 8천 원까지 10배가 빠야 돼, 그지? 예, 얘도 3만 원에 출발해서 근 3배가 갔었거든요. 이거는 예. 결국 회사들도 주식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주주들을 저렇게 고탱시키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조정하면 주가가 멈추고 네네. 옆으로 기든가 네. 또 팔기에 주면서 이제 팔기에 안 주고 빠졌잖아요. 네네. 이 회사는 앞으로 사람들이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 절대 안 삽니다. 지금 그래서 관리 들어가 있어요. 진짜 쭉 밀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3천 원까지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네. 대형 이렇게 빠지면 이건 산사태형.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네네.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 정말 틀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은 네네 적자도 그냥 아, 그리고 아, 공통적으로 아까 그놈하고 똑같이 매출이 네. 90억 80억 그 사 그죠? 네네네. 100억도 못 팔죠? 네네 공통점이잖아요. 매출이 작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세력이 있었을 텐데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도 파셨을 거고
나중에 또 좋은 소리 듣고 온 개인들만 물리는 거죠. 네, 블룸버그에서 조사하면은 개인들이 팔아먹는 게 보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어요. 뭐 신라젠도 그렇고요, 안랩도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는 주가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팟빵으로 들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면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신라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부자빠님이 말씀하시고 작년 이제 10월 달에 말씀하시고 나서 아니야 작년이 아니에요 이거 17년도 12월 네.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18년 한 해 동안 계속 팔아라고 했던데 네네 대주주들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100만 주 이상 계속해서 매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요. 이건 블룸버그에서 따온 내부자 블룸버그 정보를 금액이 크신 분들은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랜드 때 계속해서 대주주들 팔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네. 하중가 나왔죠. 네네. 결국 저게 뭐냐면 산사태형이라 산사태가 나오고 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실제적으로 보니까 대주주들이 미리 알고 팔았던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안랩 같은 경우도 이것도 부자빠님 실제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우리 고점에서 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99,000원에 다 팔고 나왔는데 16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네네. 요 봉우리에서 팔았을 거예요. 네네. 요 쪽에. 네. 네. 근데 보니까 들었다 놨다는 엄청 상도 치면서 결국 네네네. 대주도 팔아먹었잖아요. 아 결국은 이쪽에서 결국 대주도 많이 파는. 네, 맞아요. 근데 부자아빠님이 그때 당시에는 블룸버그 자료가 없었을 텐데도 이거 잘 잡아내시는 거 보면 부자아빠님 시세관이라는 건 정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급등주들은 많이 쳐다봐야 돼요. 급등주 네. 연구를 내가 오래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상한가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가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연구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다 늙어졌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아빠님께서 보시는 그런 차트 내용 안에 이런 거 블룸버그 자료 굳이 찾아보지 않으시더라도 부자아빠님 딱 보시면은 이게 세력이 그렇죠. 좋았구나. 이게 작전주구나. 이런 것들은 좀 감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제가 정확히 맞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이번 주 일요일날 또 오시면은 좋은 또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좋은 것들을 살려오면은 우리 네네.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 되고요. 맞습니다. 어제 수요일날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그저께 수요일날 오늘 지금 이걸 듣기 이전 거요. 네네네. 거기에는 이제 추천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관심주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사라는 게 아니라 연필로만 사보세요. 모의 투자하면서 부자빠가 추천한다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네네. 인간이지라. 네. 그래서 부자빠는 왜 이런 관점에서 이걸 봤을까라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네네. 공부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작전주들의 특징의 마지막으로 되짚어보면 부자빠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부실주다. 연속 적자가 많이 난다.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불명확하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화장품도 했다가 바이오도 했다가 좋은 거 인기주를 많이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봤는데 마지막으로 단기 급등 후에 급락을 자주 반복하는 종목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세력주 작전주들의 특징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셔서 고생하시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저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